저는 사실 그 일본의 그 지진이 났었을 때 있었잖아요. 3월 11일이었고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쓰나미가 막 밀려오고 이런 그 동영상이랄까요? 뭐 뉴스 이런 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아서 또 사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걸 어떻게 막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때 막 충격받으면서 느꼈던 게 좀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좀 더 안전한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자체가 모두가 그런 의식을 좀 가져서 멋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사도 많이 아실 거예요. 언젠가는 준비해봤어요. 예. 아.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.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.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.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. 사랑도 아주 소중해.